천사들의 귀향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혼은 죽어서 천당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영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영혼의 소멸입니다. 영혼은 죽어서 천당에 가지 않습니다. 영혼에게 천당은 저승이 아니라 땅에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에서의 삶이 천국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영혼에게 지옥은 저승이 아니라 땅에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고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개똥밭에 굴러도 땅에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장 좋아하는 삶은 카르마를 해소하는 삶입니다. 영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살면서 카르마를 남기는 삶입니다. 영혼이 가장 두려워하는 삶은 카르마를 해소하지 못하고 카르마를 다시 쌓는 삶입니다. 영혼이 하늘에서 지은 카르마는 하늘에선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우주에서 지은 카르마는 생명체의 몸을 통해서만 카르마는 해소될 수 있을 뿐입니다. 영혼이 하늘에서 지은 카르마는 누군가 대신 해소해 줄 수 없습니다. 영혼이 우주에서 지은 카르마는 반드시 육신의 옷을 입고 땅에서만 해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창조주의 의식에서 탄생한 영혼이 창조주를 부정하다 하늘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전체 의식에서 벗어난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서 자신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탄생될 때 창조주께서 주신 양심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탄생될 때 창조주께서 영혼에게 부여한 창조주의 의식을 정상적으로 발현시키지 못하는 영혼들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천사들과 희생과 봉사의 가치를 잃어버린 천사들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카르마가 많은 영혼들이 인간의 몸을 통해 카르마를 해소하는 삶입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영 에너지 균형 잡기를 통해 영혼이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한 삶입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마이너스 영역인 어둠을 체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소멸을 앞둔 영혼들이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소멸 절차에 들어간 영혼들이 자신의 카르마를 모두 방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어서 천당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영혼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하지 못해 영혼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지구 행성은 하늘에서 죄를 짓고 땅으로 쫓겨난 천사들이 자신들의 죄를 씻고 천사들의 영의식을 교정하기 위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감옥 행성입니다. 지구 행성은 하늘에서 죄를 짓고 땅으로 쫓겨난 천사들이 영혼의 소멸을 피하기 위해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고단한 삶을 통해 어둠의 방식으로 카르마를 해소하고 있었던 감옥 행성입니다. 지구 행성에는 하늘에서 죄를 짓고 땅으로 쫓겨난 천사들이 영혼의 소멸을 피하기 위해 75억의 인구 중 3분의 1인 25억의 천사들이 살고 있는 감옥 행성입니다. 지구 행성에서 250만 년 동안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온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의 영혼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동안 지구 행성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언약한 그때가 시작되었음을 전합니다. 하늘의 시절 인연이 되어 자신의 카르마를 모두 해소한 천사들의 귀향이 시작되었음을 전합니다. 천사들의 귀향을 축하드립니다. 2021년 3월 7일 우데카.